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과 장병들은 눈물로 최 상병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네, 오늘 오전 고 최수근 상병의 영결식이 해병대 1사단 안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군장병과 정치권 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사와 고인에 대한 양력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조사를 낭독하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사는 최상병의 동기생이 읽었는데 장례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동기생은 최상병을 향해 모든 일에 앞장서 일하던 너는 내가 봤던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이었다라고 말하며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힘들지만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일 더 열심히 일하자며 서로 다짐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최상병의 어머니는 동기생을 붙잡고 오열하며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고 최상병의 부모는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군 당국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국히 당부했습니다. 최상병의 유해는 화장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순직한 채 최상병에게는 어제 보국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최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분쯤 경북 예천 일대의 수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최상병의 소식에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물살이 빠른 하천에서 최상병과 동료 대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실종자를 수색을 했는데 구명조끼만 지급됐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해병대는 구조 현장에 투입된 부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